예, 교재 이제 3페이지 보시죠. 앞쪽에 이제 1장하고 2장, 뭐 3장. 이제 3장까지는 다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면은요, 1장, 2장, 3장이 쉬울 수가 없습니다. 회계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장에 비해서 쉽고, 왜냐면은 뭐 1장, 2장, 3장은 다 말로만 했는데 이게 뭐 회계를 알아야 좀 따라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것인데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뭐 이런 거할 거예요. 이런 거. 개념 체계. 뭔가 좀 개념을 체계화하는 거. 뭐 목적 적합성, 뭐 신뢰성, 중요성, 뭐 효익. 뭐 이런 용어들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 정의가 뭔지 등등. 그러니까 이 4장부터가 본 게임이 되는데 거기까지 1, 2, 3장을 사실 몰라도 4장부터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공부를 하긴 하되 제가 하고 싶었던 건딱 하나입니다.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냐면 회계를 안다는 분들이 접해야 용어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2회도 또는 3회도 그때 이해될 것들이 있겠구나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라. 됐죠? 처음에 자본시장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과 그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로 구성이 된다. 그 그림에도 나왔잖아요. 그럼 1-1에 보시면은 기업이 자금 수요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다. 우리인지 기업이죠, 항상. 투자자는 자금을 공급하는 자. 가장 대표적으로 주주 채권자가 되겠죠. 주주나 채권자가 될 텐데, 걔네들은 자금을 공급하는 애들이잖아요. 뭐 채권자는 대표적으로 은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뭐, 거기 그림에 보시면 뭐 투자 중개기관이니, 그 박스에 맨 마지막에 있는 정보 중개기관,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박스에서 볼건딱 하나죠. 투자자가 기업한테 자본을 제대한다. 이 자본이 자금이겠죠, 그렇죠? 자금을 제공하고, 기업은 재무제표라는 회계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장부를 제공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별거 없네. 그게 자본시장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 재무제표는 뭔데? 재무, 숫자죠, 숫자. 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숫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표가 재무제표고, 간단히 네 글자로 하면은 회계 장부지 뭐. 회계 장부. 회계 장부는 야, 그럼 여러 가지 표인데 뭐뭐뭐 있는데 지금은 그거 언급하는 거 의미가 없는데 다섯 가지예요. 그냥 말로 해보죠.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미 제가 설명한 거. 그 외에도 뭐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내용들은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그 그림을 봤으니까 앞에 첫줄 다시 봅시다. 자본시장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과 그 자금을 공급하는 투자자로 구성된다. 그 투자자가 아까 주주 채권자 등이 된다고 했었고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거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이 재무제표가 회계 장부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여기 있는 세 줄은 그 그림이 있는 거랑 뭐 똑같은 얘기죠. 그 제가 앞으로 책을 막 읽다가 막 건너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놈이 왜 이렇게 건너뛰나 하지 마시고 제가 읽고 있는 거,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 책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30, 40% 강의할 거거든요? 30, 40%. 물론, 이제 우리는 그 30, 40%만 알면은, 뭐, 시험을 다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98, 9% 이상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체크한 걸잘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귀찮아도. 아, 뭐, 밑줄 긋기 귀찮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깍지 낀다고 하나? 하여튼, 이렇게 표시하라. 그래야 나중에 제가 설명 안한 거는 제끼고 공부할 거지 않냐, 이거죠. 됐고, 그 다음에 1-1, 이제 회계란.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앞부분은. 아까는 이제 뭐 자본시장의 기본 구조를 본 건데 뭐 별거 없었고, 회계의 이제 정의인데, 이제 회계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회계 정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이다. 물론 누가 뭘 전달해요?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제가 FS다라고 적었는데, 얘는 이제 참고로 이렇게 돼요. Financial Statement. 뭐 회계 시험에 영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다만 이제 FS가 그래도 처음 접하니까 뭔데? 재무제표인데 FS. 앞 글자 따서 제가 앞으로 FS면은 Financial Statement고. 그다음 영어 쓰는 게또두 개가 있어요. 방금 한 거는 이제 재무제표였고요. BS가 있고 이제 IS가 있습니다. 전 영어를 딱세 가지만 써요. BS는요, 밸런스 시트. 밸런스 있죠? 밸런스 시트. BS.
재무상태표. 예, 재무상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또 IS는 인컴 스테이트먼트. 역시 앞 글자 딴 거죠? 예, 손익계산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영어를 쓰게 되면은 그렇게 서로 알아먹자라는 겁니다. 어쨌든 회계정의가 굉장히 특이하죠.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정보용자한테. 투. 누구한테? 정보이용자. 또는 이제 이해관계자. 뭐 같은 겁니다. 이해관계자. 그럼 얘들이 누군데? 재무제표를 보는 자 말하는 거예요. 주주 채권자 등등등이 되겠지, 그죠? 수많은 정보용자가 있겠죠. 어쨌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정보용자한테 전달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회계다라고 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그죠? 뭐 정의는 정의일 뿐.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은 무조건 뭐 맞는 문장으로만 나오는 거지. 저걸 절대로 틀리게 문장을 내질 않을 겁니다.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제 그걸 읽어보죠. 회계란 일반적으로 정보용자가 사정을 잘 알고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결국에 의사결정을 잘 하도록 재무적 정보를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이걸 간단하게 하면은 재무제표 작성 플러스 전달 이거죠. 그리고 뭐 종류로는 뭐 재무회계도 있고 원가관리회계도 있고 세무회계 뭐 등등등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배우는 회계는 재무회계입니다. 우리가 회계 공부한다 하면은 지금 공부하는 게 회계인데 그게 재무회계예요. 참고로 원가 관리 회계 여기 이제 원가 회계다 원가 관리 회계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우리 신용분석사에 안 들어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신용분석사 시험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 원가 관리 회계는 안 배워요. 참고로 걔는 뭐냐면은 원가 계산하는 거, 원가 계산하고 요걸 바탕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거, 그 의사 결정 회계가 관리 회계거든요. 그래서 요 제조업 베이스의 원가 관리 회계는 공부하지 않고요, 유통업 베이스의 재무 회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업종은 유통업이야. 상기업 말하는 거죠. 이마트, 백화점 이런 애들처럼 상품을 100원에 사서 150원에 팔았다. 중간 마진을 먹는 요 형태. 그런 구조를 가지고 회계를 공부할 겁니다. 그게 재무회계고 세무회계는요. 우리 세무회계 하면 어색하지만 그 세법입니다. 세법도 일종의 회계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세무회계입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다. 일단 그 밑에 재무회계란 내외부 정보용자를 위해서 기업 실체 거래를 인식, 측정, 기록해서 재무제표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재무회계고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공부하는 게 그게 재무회계지 뭐. 그래서 됐습니다. 지금 첫 페이지는요. 뭐 시험에 낼 것들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내봤자 맞는 문장 정도. 다시 말하면 3페이지는요. 중요한 내용이 단 한 개도 없어. 다음 페이지, 4페이지. 1-2에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됐는데 뭐 재무가 아까 숫자다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를 보고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무제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재무회계인데 재무제표 공부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중심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아무튼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수단이 재무제표다라는 그런 제목인 거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재무보고라. 기업 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도록. 그리고 경영자가 기업 실체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으로 자본 변동에 관한 재무 정보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재무 보고는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 어쩌라고? 뭐 시험과 관련 없겠죠? 그 다음 단락은 재무제표는 FS죠. 제가 썼던 그 Finance Statement. 재무제표는 기업 실체가 외부 정보용자한테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재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제가 아까 제목 보고 설명드린 거잖아요. 가장 핵심이 재무제표다. 기업 실체의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주석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종류가 다섯 가지거든요. 이 재무제표 종류 뭐 설명하죠. 자꾸 나오니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건 이미 써드렸던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를 갖다가 기본 재무제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놈입니다. 얘는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책으로 치면 각주와 같은 거죠. 뭐 각주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매출 100억이 있어. 이제 매출 100억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주석 뭐 5번을 봐라. 주석 5번 가면 뭐써 있겠지. 해서 뭐 그게 이제 주석입니다. 무슨 정보가 써 있는지는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거는 이미 했잖아. 위에 두 개는 일정 시점의 재산 상태를 나타낸 표다. 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다라고 했고요. 얘는 일정 기간 여기까지 했던 거죠. 이제 경영 성과다. 뭐 장사의 내역이다 이거죠. 장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경영 성과. 얘도 일정 기간, 일정 기간. 이세 가지는 다 기간 개념입니다. 이거는 자본의 변동이죠.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다. 자본의 변동. 자본만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다. 이거는 일정 기간의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다. 이름 자체에 뜻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 합쳐서 이제 재무상태 변동표 이런 말도 써요. 참고상 시험에 등장하지 않겠지만 재무상태 변동표라는 말도 씁니다. 참고로 하여튼 뭐 우리 교재에도 어딘가 이런 말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참고로 써드렸었던 것인데 어쨌든 뭐 몰라도 되는 용어인데 이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갖다가 재무상태 변동표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재무제표에서 예마 시점 개념이고 얘는 다 기간 개념이더라. 근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서 아까 읽은 거잖아요. 그쵸? 재무제표는 뭐 재무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데 자산부채 자본 그건 뭐겠어요? 굳이 말하면은 재무상태표 얘기고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주석을 포함한다. 결국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는 굳이 말하면 손익계산서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수익병의 정의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요 수익병 그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석을 포함한다. 모든 걸다 알라 하지 마세요. 제가 안 중요한 거는 굳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주석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왜냐면 주석은 기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재무제표로 한다. 그렇죠? 제가 써드린 것이고 각각의 의미까지도 설명드린 겁니다. 됐어요. 밑에 그림 필요 없어.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5페이지. 회계 기능입니다. 기능이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나왔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낼수 있겠죠? 다음 중 회계 기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 그렇게 해서 낼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면 되지 뭐 외울 게뭐 많진 않아요. 양가로 1번에 회계 정보 제공 기능이 있다. 회계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 희소한 자원을, 그 희소한 자원은 돈이다라고 보시면 돼. 자금, 돈. 이 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경제 실체, 그러니까 기업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회계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실제 재무제표 보고, 오호, 이 회사 괜찮네. 야, 이익 많이 났네. 자산이 크네. 좋아 보이네. 하면서 주식 사고. 또는 이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잖아. 우리 은행에서. 그렇죠? 뭐 그런 게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인 거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그러니까 돈이 정말 효율적인 것으로 쏠린다라는 얘기예요. 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이용, 효율적인 것으로 돈이 쏠린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으면 주식 사고, 괜찮으면 이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거니까 투자하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회계의 어떤 역할이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고요. 그 밑에 줄에 중간에 어떤 기업이 상대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회계 정보를 통해서 이용해서 기업 간 비교를 할수 있다. 방금 제가 한 얘기, 그 얘기잖아요. 이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 재무제표를 보고 알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였습니다. 별거 없네. 양가로 이번에 제목 수탁 책임을 보고 수탁자 위탁자가 있는데 위탁자는 맡긴 놈이고요. 수탁자는 대신 맡은 놈이지 맡은 놈. 그럼 누가 주인이냐? 주주. 주주가 위탁자고요. 수탁자는 경영자, CEO. 주주가 주인이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재산의 관리 또는 운영을 위임받은 사람, 뭐 경영자, 수탁자가 되겠지. 굳이 말하면 수탁자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사람, 위탁자, 주주를 얘기하는 거지. 거기 소유주가 주주입니다. 주주, 위탁자. 걔들에 대해서 관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수탁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회계는 수탁 책임에 관한 보고 기능을 한다. 왜냐면 구조 자체가 그런 거잖아. 주주라는 주인이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그러니까 경영자한테 돈을 대신 맡기고 경영자가 대신 장사해주고 뭘 통해서 보고합니까? 재무제표를 통해서 주주 또는 채권자 등한테 보고하는 거지. 야, 우리가 장사를 이렇게 했다.
나 잘했지? 칭찬해달라? 어? 보너스 더 달라? 월급 더 달라? 이런 거잖아, 지금. 그 수탁 책임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3번. 회계 사회적 직능의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회계는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형평 문제를 결정하는 데 도움 준다. 하면은 뭔가 아리까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어려운 거지. 무슨 형평성까지 해결해줘? 아닌 것 같잖아. 근데 그에 대한 예시가 두줄 밑에 중간에 나와 있죠. 세금의 징수, 근로협약, 공공요금의 결정, 보조금의 지급 등은 정부가 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 수단인데 회계가 이러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뭐다 이해할 필요 없이 정말로 형평 문제를 해결해 주냐? 세금 징수 그거 하나만 떠올려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어차피 이거 다 예시잖아, 예시. 세금 징수. 왜냐면 재무제표는 정말 다양한 정보가 있겠지만은 손익계산서에 이익이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이익 많이 나면은 또 세금 많이 내고 또 세금이라는 거는 정말 이익이 많으면은 세율이 점점 세집니다. 뭐 10%, 20%, 22%, 25% 이렇게 다 구간이 다 달라요. 아무래도 이제 이익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이 뭐 과세 형평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파악할 수 있지 않냐 이게.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안 걷거나 아니면 조금만 걷고 뭐 그런 얘기죠. 정말로 이해관계자들의 형평 문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네. 뭐 그렇게 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문장들을 모든 걸다 이해하려 할 필요 없어요. 그 문장에도 핵심이 되는 그 단어, 핵심이 되는 문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6페이지. 재무 2-1의 재무 정보의 수요. 그럼 이제 수요가 있으면 이제 공급이 있을 텐데, 공급은 뭐 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제 수요. 수요라는 거는 이제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재무 정보를 요구하는 집단으로는 주주,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종업원, 거래처 및 고객, 뭐 정부 감독기관 및 기타 수요자가 있다. 뭔 소리입니까? 제가 아까 여기 써 있네, 그렇죠? 정보 이용자가 이해관계자 같은 것인데 재무제표를 보는 자 말하는 겁니다. 지금 두 줄을 읽었는데 지금 뭐 이게? 이게 정보 이용자죠, 그렇죠? 정보 이용자. 만약에 시험이 만약 굉장히 유치하게 나왔어, 다음 중 정보 이용자가 아닌 것은, 다음 중 이해관계자가 아닌 것은, 그럼 없지, 그렇죠? 다시 문제를 바꿔서 다음 중 정보 이용자인 것은, 답은 5번. 모두 다가 다 정보 이용자겠지. 뭐 거기다가 뭐 이상한 말을 써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재무제표 볼수 있는 애들은 뭐 모두 다다. 주주 채권자, 뭐 과세당청, 종업원, 뭐 정부기관 다될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죠. 나머지 됐고, 그다음에 양가로 1번. 주주, 투자자. 주주와 투자자는 재무정보의 주된 정보 이용자다.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주주라든가 뭐 투자자는 뭐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되겠죠. 이들은 어느 회사의 주식을 매입, 보유, 매도할 것이며 언제 매입,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뭘 보고요? 재무제표를 보고. 뭐 그런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주가 왜 정보 이용자나 그런 얘기를 좀 써놓은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인들이니까 관심 있지. 그 다음에 주주하고 투자자는 이제 채권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채권자. 어쨌든 주주 채권자는 회사의 주인이지만은 경영을 대리인, 그러니까 경영을 이제 대리인이라고 할수 있는 전문 경영인한테 위임하고 배당 또는 자본 이득을 얻는 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이제 주주는, 그 주인, 주주를 생각해 보세요. 주주가 주인이고요. 경영자는 뭐 대리인, 뭐 대신 장사해 주는 애 아니겠냐. 그리고 나서 주주는 나중에 회사가 돈을 잘 벌면은 뭐 배당 받고, 뭐 여기서 말하는 자본 이득은 뭐 주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가가 올랐네, 떨어졌네. 자본 이득. 그런데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 네 줄을 읽었지만은 뭐 시험에 나올 건덕지도 없습니다. 주주 채권자란 주주라 투자자는 정보 이용자가 된다는 얘기고요. 양가로 이번에 다음 페이지 채권자. 채권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용어를 뭐 설명하기 나름인데 아까 양가로 이번에 투자자는요. 우리 회사채 있죠. 우리가 사채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채가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매각 100억 빌리고 중간에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내가 자금 조달하는 입장에서는 사채를 발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채 줄임말 사채. 그걸 취득하면 이제 채권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채권자를 이 좁은 의미의 그 사채를 취득한 그 채권자를 얘기하고요. 넓은 의미의 채권자는 더 다양하지. 은행에서 돈 빌려줬다. 그거는 이제 넓은 의미의 채권자인 거죠, 그렇죠? 채권자 뭐 그래서. 어쨌든 그 굳이 양가로 일본의 투자자가 뭐
어떤 해고 양가로 입원한 채권자가 뭔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은 양가로 입원한 채권자는 좀 넓은 의미의 뭐 은행 같은 이제 채권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양가로 입원해 제가 아까 주주 채권 주주 투자자 할때그 투자자의 채권자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그 채권자는 좁은 의미의 요 사채를 취득한 그 채권자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거 구분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하여튼 헷갈리실까봐 설명드린 것이고 그 7페이지 채권자 대표적으로 은행이 되겠죠. 채권자는 회사의 재무 상태 및 수익성을 검토해서 대출 채권의 원금 이자 외상 채권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어. 원금 떼어먹힐 수도 있고 채권 그 다음에 이자 떼어먹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분석사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한테 돈 빌려줬는데 신용을 분석해서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얼마까지 빌려줄지 이자를 어떻게 할지 그런 건 신용 분석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채권자는 이제 우리들의 입장이겠죠. 은행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경영자, 뭐 CEO겠죠. 경영자 당연히 관심이 있겠지. 지 회사인데 경영자가 재무 정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의 보상 계약, 차입 계약을 그러니까 어쨌든 자신의 계약을 그러니까 경제 계약을 수익률 또는 어떤 자기 자본 비율과 같은 재무지 수치에 기초해서 체결하기 때문이다. 지가 어떤 계약 체결할 때 수치에 기초해서 체결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성과금 같은 것들도 다 이익이 많으면 성과 평가 잘 받고 또 성과금 많이 받는 또 성과 계약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계약들을 이제 재무집의 숫자에 근거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이 있다라는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거의 뭐 읽을 필요도 없어. 양가라 사번 종업원 아, 관심이 있겠지 지 회사인데. 아니 이 재무제표 안 주면은 내가 회사 떠나야지. 야이 회사 조만간 망하겠네.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떠나는 거지 불안해서. 아니면 뭐 이익이 많으면은 또야 이익 많아졌네 작년에 비해서 임금 올려줄래나 이렇게 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뭐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종업원은 회사의 안정성과 수익성 관심을 갖고 재무정보를 통해서 그 판단을 하게 된다. 임금 인상 등등등을 판단하게 된다. 또는 이 회사가 계속 갈지 망할지. 양가로번의 거래처 및 고객 거래처. 뭐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뭐 저놈은 이제 외상으로 받는 거죠. 그 저쪽 거래처는. 그 저놈이 내 회사에 재무제표 안 좋으면 불안하겠죠, 그렇죠? 야, 이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내 외상값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관심 있겠지. 거래처는 납품 대금, 그러니까 판매 대금의 회수 가능성. 방금 제가 한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고객 회사의 계속성을 평가해서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한다. 뭐 당연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어. 이렇게나 다양한 정보 이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제각각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들이 다 다양한데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쭉 보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 및 감독기관. 감독기관 대표적으로 뭐 국세청 보시면 되겠죠. 정부 및 감독기관도 재무정보를 필요로 한다. 예컨대 조세부가 방금 얘기한 거잖아. 국세청. 조세부가. 어떤 전기요금, 버스요금 같은 공공요금의 결정 뭐 이런 거 때문에 재무정보를 뭐 필요로 한다. 다 재무제표에 뭐 그런 정보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익 많으면 세금 많이 걷어가고 그런 것들. 기타 수요자, 뭐 기타 수요자는 뭐말 그대로 기타. 지금까지 했던 거 이외에 또 기타의 정보 이용자들이 있지 않겠냐, 뭐 많겠죠 뭐. 첫줄맨 끝에 증권 분석가, 애널리스트라고 하죠. 애널리스트, 증권 분석가는 회사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일반 정보 이용자한테 다양한 경영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데까지. 아, 당연히 애널리스트 숫자 알아야죠. 이 회사 이 주식을 살지 팔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하고 얘기해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안볼 수가 없겠죠. 그 밑에 줄맨 끝에 또한 감사인이 그 회계사죠. CPA라고 하는 회계사. 저의 직업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 정보에 따라서 감사의 범위를 결정한다. 실제로 뭐 그래요. 뭐 회사 규모가 크면은요 감사인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감사피도 많이 받을 것이고 뭐 등등등. 학자,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들도 뭐 재무 정보를 필요로 한다.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 이용자들이 다양한데 뭐 시험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내봐야 뭐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쉬운 얘기들이었고요. 2-2의 재무 정보의 공급. 그 재무 정보를 이제 공급하는 쪽 바로 양가로 1번 봅시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초반이니까 계속 잔소리하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것만 잘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꼭 밑줄을 안 그어도 돼요. 이런 거 있잖아. 어디까지 어디까지 저놈이 강의했구나. 아, 나중에 그래야 안한 거를 말하는 거지. 제껴야지. 가만히 넋놓고 이해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왜냐면 나중에 또 공부할 때다 읽으려면은 뭐 공부 범위가 늘어나잖아요.
양가르번의 정부의 규제. 결국 이제 이 얘기는 그거예요. 회사가 이제 안 좋은 정보를 이제 숨기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좀 규제해야 되지 않냐. 꼭 필요. 왜냐면 정부 이용자들한테 가감 없이 다 오픈해야 되지 않냐, 정보를. 근데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다고 뭐 정보를 숨기려고 한다든가 뭐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재무정보의 공급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하다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번. 재무정보는 공공재 성격이다. 그러니까 공짜로 재무제표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볼수 있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뭐, 다트라고 해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해가지고요. 그 재무제표를 이제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하여튼, 공짜다. 공공재다. 이런 얘기죠.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재무정보는 그 밑에 줄의 끝에 일반 투자자한테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주주, 경영자는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아까 말한 것이죠. 뭐 불리한 정보 같은 것들을 좀 공급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 뭐 불리한 거는 뭐 숨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정보를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것이고, 재무정보를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공공재 성격인데, 뭐안 좋은 정보를 숨길 수 있지 않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경영자는 회사의 기밀이나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하늘의 유인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뭐 아까 뭐 1번하고 뭐 유사한 얘기죠. 아, 공공재 성격인데 숨기면 안 되지 않냐. 불리한 것들 정보 숨기면 안 되지 않냐. 어느 나라에서나 재무정보의 공시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의 법에 관한 법률, 그리고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그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은요, 우리가 세 글자로 외감법이라고 해요. 줄여서 외감법. 다 법이란 단어가 다 있는 것이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뭐 꼬아서 내지는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제 법이라고 끝나는 단어들 있죠. 상법, 법률, 외감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무정보를 공시를 규제하는 이제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없으면은, 이런 규제가 없으면은 뭐 꼭꼭 숨길 수 있다 이거지, 정보를. 양가로 2번. 자발적인 공시 유인.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지 좋은 정보를 막 공시하고 싶어 할 것이다. 막 자랑하려고 할 것이다. 안 좋은 정보는 양가를 1번처럼 숨기려고 할 것이고, 양가를 2번처럼 좋은 정보를 막 공시하고 자랑하고 싶어 할 건데, 뭐 그런 얘기 써 있겠죠. 재무정보의 공시를 강제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법에 의해서 정하는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정보까지 스스로 공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발적 공시를 통해서 회사의 명성과 신뢰성을 재고. 재고가 이제 오타지. 이제 오타. 이제 올린다. 재고는 이제 여기서 있는 재고는 다시 생각한다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맞겠지, 그렇죠? 재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시 뭐 이해 중심으로 하시면 되겠다. 결론은 뭐 양가를 보는 안 좋은 정보로 숨기려 할 것이다. 양가를 보는 좋은 정보로 막 자랑하려고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어쨌든 재무 정보의 공급 측면에서 쭉 서술이 돼 있는 얘기였고요. 역시 어려운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10페이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요,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합니다. 기업 회계 기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갭이라고 해요, 갭. GAAP. GAAP. 제가 앞으로 갭, 가끔 가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면은요, 그게 갭, 뭐 차이가 아니라 기업 회계 기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줄임말이에요, 이 갭이. 그리고 그거랑 동일한 의미가 우리 회계 기준입니다. 제가 좀뭐 필기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뒤에 또 나온 거니까 따로 안 할게요. 하려다가 만게 있는데 일단 넘어가시고 두 번째 단락에 보십시다.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잘 따라오셔야 돼요.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따라서 찾으셨나? 따라서 재무제표 작성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상이한 기업들과 다른 기업들이 유사한 사건을 보고할 때 통일성을 부여함으로써 재무제표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일련의 회계 기준이 마련되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다라고 한다. 쭉 읽었지만 뭡니까?
갭이 기업 회계 기준이다. 영어로 GAAP인데 왜 생기는 거냐? 이거 없으면 다 회사마다 다 다른 기준 갖고 회계 처리하지 않냐?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동일한 거래에 대해서 동일하게 회계 처리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동일하게 회계 처리. 그래야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당연히 통일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동일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우리나라 갭은요. 제가 아까 필기하려고 했던 게 이건데 한국 실태 국제 회계 기준이 IFRS고요. KIFRS 그다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인데요. 어차피 관련된 얘기가 14페이지 표로 잘 나와 있어요. 제가 필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14페이지 가봅시다. 14페이지 가시면 그림 1-3에 표가 있는데 2011년 이전은 필요 없고요. 2011년 이후 보세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계 기준 갭이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가 돼 있죠. 표를 보고 있습니다. 상장사는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이야. 아까 방금도 읽었지만 그게 영어로 KIFRS 이렇게. 여기 이제 국제 회계 기준입니다. 야, 그럼 뭔가 국제 회계 기준, 야, 어떤 국가적, 뭐, 전 세계적으로 만든 회계 기준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뭐 채택했나? 그런 느낌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럼 국제 회계 기준부터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원래 회계 기준은요, 그 박스에서 비상장 기업의 외부 감사 대상이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쉽게 말하면 원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하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된 겁니다. 언제부터? 사실상 2011년부터. 그러면 우리나라 원래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크게 봤을 때두 가지로 쪼개진 거예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IFRS가 국제 회계 기준인데 그게 뭔데? 유럽에서 만든 겁니다. 유럽에서 회계 기준을 만든 거야. 전 세계적으로 회계 기준을 통일시키자라는 움직임이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것이고 만든 다음에 각 나라들이 도입을 한 거지, 이게. 우리나라는 2011년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기준이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그럼 걔부터 뭔지 다 어느 정도 왁구가 나왔죠. 그 비상장 기업은 외부 감사,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받으면은 일반 갭, 회계 감사를 안 받는다 중소기업 회계 기준 이렇게. 상장사는요 IFRS 그리고 KIFRS가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인데 유럽에서 만든 IFRS를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한 걸 얘기합니다. 그게 한국어로 번역된인데 너무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한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 회계 기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그냥 직역을 한 거죠. 영어를 그냥 딱 직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KIFRS. 그러니까 결국은 KIFRS하고 IFRS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요것을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 아, 그럼 10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1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아, 그래서 이제는 회계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아니라 세 개구나. 회계 감사 받는 비상장은 일반 갭, 회계 감사 안 받으면 중소기업 갭.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됐고요. 11페이지 갑시다. 3-2에. 회계 원칙 제정의 주체. 그러니까 회계 원칙. 그 갭을 말하는 거예요. 갭. 그러니까 갭을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의 갭이라고 했었잖아. 그 기업 회계 기준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드는 거냐?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원칙이 누구에 의해서 제정,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자유시장 접근법과 규제 접근법으로 나눈다. 양가라 1번의 자유시장 접근법은요, 야, 누가 만들어? 갭을? 시장이 만든다. 키워드가 시장이야. 규제 접근법은요, 키워드가 정부. 정부에서 규제하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업 회계 기준 만든다. 라는 얘기고요. 우리나라는요, 규제 접근법입니다. 규제 접근법. 거기까지 아셔야지. 큰 막고가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읽어봅시다. 아, 자유시장 접근법. 회계정보를 다른 일반 재화에 같이 하나의 경제재, 그러니까 돈 주고 이제 회계정보를 사는 거로 본다는 거. 우린 그렇지 않잖아. 회계정보는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공재거든, 공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규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지. 회계정보를 돈 주고 사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구나. 경제재로 간주해서 두줄 밑에 중간에 이때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제공되는 회계 정보가 결정되고 그러한 회계 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 회계 원칙이 제정되어야 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방법은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겨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부동산 정책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한다. 근데 또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야, 그거 왜 하냐?
전문가들은 또뭐 굉장히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거든요. 뭐 저도 어느 한쪽의 입장이지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제 정치색이 또 드러나면 좋을 게 없잖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뭐 하나의 관점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럼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을 막할 때마다 막 부동산 값이 막 오르거든. 그 전문가들은 정책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나는데 왜 괜히 들쑤셔가지고 오히려 뭐 아파트 값, 서울 지역 계속 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무튼 그 시장 접근법, 그냥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되게끔 하자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냥 시장에 맡기자. 아, 그게 자유시장 접근법인데 아까도 얘기했죠. 규제 접근법이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의 방향이라고. 회계 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한다. 그죠? 공짜잖아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뭐 다트라는 사이트 가서 누구나 볼수 있다고 했었죠. 하여튼 공공재로 인식해서 회계 원칙을 규제 기관에 제정해야 된다는 견해다. 물론 반대가 양가를 보낸 시장 접근법이 됐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회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찾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는 하나, 둘, 네줄 밑에, 네줄 밑에 중간에 오늘날은 회계 정보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서 규제기관이 제정되는 방법을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 한국이 그렇다는 거야, 한국이. 그래서 한국이 그렇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1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2000년 7월 27일부터 회계 원칙 갭이죠, 갭. 아, 갭은 재정 업무를 한국 회계 기준에 위탁했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재정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좀 유치하지만 말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누가 회계 원칙을 제정하고 있냐? 한국 회계 기준원이 제정을 하는데, 민간 부분에서 뭐 실질적으로 뭐 만들고 있다. 어쨌든 한국 회계 기준원이라는 그것들도 아셔야 되겠다. 그 용어도. 걔네들이 뭐 사실상 만들고 있다. 12페이지, 회계 제도. 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궁금하시면 보되 전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13페이지, 양가로 2번 갑시다. 양가로 2번. 저는 시험에 나온 것들, 그리고 나올 수 있는 것들만 강의를 합니다. 안 나오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설명 안 합니다. 뭐하러 해? 우리는 수험생이지, 뭐, 학자가 아니잖아. 13페이지 양가로 2번의 첫 줄. 2011년부터 우리나라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알고 있죠? 아까 봤잖아. 2013년에는 이제 중소기업 회계기준이 제정됨에 따라서 결국 사실상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연도까지 뭐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지만은 아까 표로 이미 봤어요. 표로 봤고. 된 거고. 아, 13페이지 마지막 줄맨 끝에 봅시다. 13페이지 마지막 줄. 그러나 비상장 기업도 원하는 경우는 KIFRS를 선택할 수 있으며, 비상장 기업이, 아, 일단 거기부터. 그러니까 상장사는 무조건요, KIFRS를 적용하는 겁니다. 국제회계기준. 근데 비상장, 일반 갭을 적용하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비상장도 IFRS를 적용할 수 있다. 원하면은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의 연결 자회사인 경우는 반드시 KIFRS. 이건 좀 어려운 얘기죠.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A사가 있고 B사가 있어요. 만약 주식이 50% 초과야. 그러니까 A가 B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갖고 있어. 그럼 여기가 지배기업. 뭐 또는 뭐 지배회사, 뭐 종속기업, 종속회사죠. 모회사, 자회사, 엄마, 아들. A가 B의 주식을 뭐 60%, 70% 갖고 있네? 그러면 애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지배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요, A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작성을 할 의무가 있어요. 연결은 뭐냐면은, 야, 우리는 그러면 가족이다. 가족이니까 합치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등 주석까지 다 합쳐버리는 겁니다. 우린 가족이니까. 엄마, 아들이니까 니네 가족이잖아. 이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얘네들이 만약에 상장사야. 비상장사입니다. 그 원래 비상장사는 IFRS가 아니라 일반 갭이잖아요. 근데 IFRS를 적용해야 되겠죠. 왜 그럴까요? 왜냐면 상장사니까 IFRS죠. 이거는 원래는 일반 갭인데, 아, 야, 닥쳐. IFRS를 반드시 적용해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뭐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IFRS를 적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비상장사임에도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재무제표 합쳐야 되는데 회계 재무제표의 양식이 달라. 안 되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야, 닥쳐. 우리 너 꼬봉이지. 무조건 IFRS 적용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13페이지 마지막 줄하고 14페이지 두 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나와요, 시험에.
비상장은 IFRS 적용할 수 있다, 선택적으로. 그리고 비상장 기업이 상장 기업이 연결 자회사인 경우에, 이거 잘했어. 모회사 자회사 이랬을 때 반드시 IFRS 적용해라, 비상장.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그러니까 그표 위에요, 표 위에 세 번째 단락 거기에 K-IFRS는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제가 아까 말했죠, 한국어로 번역된 IFRS라고. 국제 회계 기준의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 말했고, 그다음에 한줄 밑에 중간에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석서 발행을 자제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서, 그러니까 원칙 중심이란 말도 어렵고 해석서라는 말도 어려운데,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우리가 회계를 배운 게 사실상 없잖아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뭐 있겠지만은, 일단 모른다는 전제하에 원칙 중심이 이런 겁니다. 자세한 회계 처리가 없어. 우리 IFRS 기준서에는 자세한 회계 처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큰 원칙만 정해놓은 겁니다. 이런 거래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해. 자세한 회계 처리 없이. 우리 아까 했듯이 분기에밖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말로만 막 써놔 그냥.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 중심입니다. 그왜 그렇게 만들었겠어요? 전 세계 100개 넘는 나라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 근데 나라마다 회계 기준이 다 다를 텐데 뭐로 원칙을 삼기에는 너무 애매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다 제각각이니까 나라마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통일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상. 어쨌든 지금은 이제 통일이 됐기 때문에 뭐할 얘기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원칙 중심이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다라고 했어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자세한 회계 처리가 없다. 큰 원칙만 말로 막써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거기 해석서라는 거는요, 자세한 회계 처리가 있는 거거든. 가급적이면 자세한 그 회계 처리, 그렇죠? 발행을 자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회계 처리를 국제 회계 기준에서는 잘못 본다라는 얘기. 결국 이제 원칙 중심하고 해석서 발행의 자제는 뭐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고, 양가로 3번에 회계 기준의 국제화의 필요성, 그 IFRS의 필요성 얘기한 거죠. 물론 도입 시기는 2011년이니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됐죠, 벌써.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키자는 움직임이 이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야,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 왜? 재무제표가 다르다, 회계 기준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국가 간의 어떤 비교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입을 한 거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읽어보시죠. 15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국가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 기준이 다른 경우에, 달랐을 때 상이한 경우에 외국 기업의 회계 정보는 이해 가능성과 비교 가능성이 낮아져서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재무제표 다르니까. 당연히 이해 가능성이 낮아지겠지. 다른 나라들은 다른 재무제표 양식을 쓰고 있고, 계정 과목도 이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유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냐. 뭐 이해되시죠? 두줄 밑에, 그러한 국가의 기업이 국제 자본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려고 할 때,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뭐 장애물로 작용한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자금 조달할 때 또는 투자할 때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국제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같은 이점이 있다. 뭐 나올 수는 있지만은 뭐좀 매력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IFRS 도입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내기가 좀뭐 애매한 건 아니고 좀 별로 매력도가 떨어지지. 뭐낼 수는 있습니다. 내긴 좋잖아. 지금 다섯 가지 딱 나왔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돼. 외울라 하지 마시고. 국제 자본 시장에서의 접근 및 자본 자유화가 용이해진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다른 나라에서 자금 조달할 때 쉬워졌다. 왜? 재무제표가 똑같지 않냐? 재무제표 양식이 같아졌으니까. 두 번째, 회계 투명성이 개선이 돼서 자본 비용, 그 자금 조달 비용 말하는 거거든요. 자본 비용이, 기업이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믿는다 이거지. 다른 나라에서 자금 조달할 때, 투자할 때 서로 믿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할 때도 서로 믿기 때문에 이자율 같은 게좀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못 믿기 때문에 막 이자율 같은 게 셌었는데 지금 좀 낮아진 측면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서로 믿는다는 얘기죠. 신뢰성이 올라갔고 투명성이 올라갔다. 세 번째, 국가 간의 재무제표 비교 가능성이 크게 개선됐다. 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라마다 재무제표가 달랐는데 국가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똑같은 회계 처리를 하고 똑같은 재무제표 양식을 쓰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간의 비교 가능성이 올라간 거죠. 네 번째, 다 좋은 얘기가 써 있어요. 국내외 자본 시장이 중복 상장된 기업의 재무 보고 비용이 감소된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만약에 미국 기업에 상장된 한국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한국에도 상장됐고 미국 기업에도 상장이 됐어. 그럼 미국 기업에다 상장시키려면은 재무제표를 한국에 있는 재무제표, 미국에다가 다 미국 회계 기준에 맞춰서 전환시킨 다음에 보고하고 하려면 굉장히 힘들었잖아. 근데 이미 재무제표 양식 다 똑같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한국어를 영어로만 바꿔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재무 보고할 때 어떤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이미 재무제표가 통일이 됐지 않냐. 옛날에는 다 다시 한번 그 나라 회계 기준에 맞춰서 계좌목 과목 다시 쓰고 재무제표 다시 써야 됐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다섯 번째, 회계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압력 집단의 간섭이 감소돼서 중립성이 유지된다. 그 정치력 행사를 못하겠다 이거죠. 전 세계 회계 기준이 통일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나라에서 뭐 회계 기준을 바꾼다든가 뭐 그렇게 압박을 압력을 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회계를 만들 수 없다는 얘기지. 왜냐면 유럽에서 주관해서 만들고 전 세계가 똑같은 기준을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력을 행사할 수 없지 않겠냐. 그래서 중립성이 유지됐다라는 뭐 장점들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이제 연습 문제. 다섯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합시다. 1번, 17페이지. 문제들도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똑같은 문제 빼고는 1번,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답이 5번인데요. 5번부터 볼까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에 초점을 두는 회계로서 주석은 틀렸죠. 주석은 재무제표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기본 재무제표는 아니지만 재무제표에 들어간다. 답이 5번이고 1번은 재무회계는 경제 내 한정된 자원, 한정된 그 자금, 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이미 알고 있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 두 번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형평 문제 해결하는 데도 도움 준다고 했었죠? 뭐 손익계산서 이익 많으면은 세금 많이 걷어가고 이익 적으면 세금 적게 걷어가고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 갖고 또 형평이 해결되는 거 아니겠냐? 3번은 경영자의 수탁 책임의 보고 기능을 한다. 저 위탁자, 주주가 돈을 맡기고 수탁자, 경영자가 장사한 다음에 다시 주주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네 번째,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재무적 자원을 조달하기 위한 회계다. 맞죠? 두 번째, 틀린 거 골라봐라.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니까 갭을 말하는 겁니다. 답이 2번인데요. 주권 상장 2번부터 연결 자회사인 비상장 법인은 제가 아직 안 지웠네요. 그렇죠? 얘네들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IFRS 선택이 아니라 제가 말했죠. 무조건 IFRS 하는 거라고. 답이 2번이고 1번은 주권상장법인은 K-IFRS를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나? 비상장법인도 IFRS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맞습니다. 3번, IFRS를 적용하면은 국내외 자본시장에 중복 상장된 기업의 재무보고 비용 낮아진다라고 방금 설명한 거고. 네 번째, K-IFRS는 원칙 중심의 회계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회계처리 없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중시하고, 왜냐면 우리가 어떤 거래 발생할 때 반드시 이렇게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자세한 회계처리가 안 나왔으니까, IFRS에. 가급적 해석서의 발행을 자제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얘기였죠.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해석서에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없더라. 다섯 번째, 우리나라는 규제 접근법이죠. 시장에서 자율하에 재무제표 회계 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규제한다라고 했었죠. 회계 원칙을 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아까 이게 이제 외관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아까 뭐 상법, 외관법, 뭐 이런 것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일반 갭에서 제정하는 기관, 제가 아까 한국 회계 기준은 이 단어 아셔야 된다고 했죠. 거기다가 맡긴다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위탁한다고. 걔네들이 만드는 겁니다. 4번 문제, 재무제표 아닌 것은 답은 5번입니다. 5번이란 단어 못 봤잖아요. 사업보고서는 우리가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1번, 2번, 3번, 4번 맞고 또 하나가 뭐요? 손익계산서까지. 마지막 5번 문제, 회계기준 틀린 거 골라봐라. 답은 4번입니다. 국제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4번. 비교 가능성은 개선되지만은 그치,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이 올라가죠. 하지만 기업의 자본 비용도 줄어드는 것이죠. 그 자금 조달 비용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이제 서로 재무제표 믿으니까, 서로 신뢰성이 올라가서 자본 비용, 자금 조달 비용 줄어든다라고 했었습니다. 1번, 재무제표는 자산부채 자본과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 상태표고요.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아직은 못 느끼겠지만 손익계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다. 맞는 얘기고요.
회계 기준은 국제 회계 기준 일반 갭, 중소기업 갭세 가지 다, 세개다 맞고, 세 번째, 국제 회계 기준으로 재무제표 작성하면은 회계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및 압력 기관의 간섭이 감소돼서 중립성이 유지된다라고 설명드렸죠. 정치력을 행사할 수 없다. 유럽에서 만들지 않냐? 우리 뭐 그것도 다른 나라 회의를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 다섯 번째, 일반 갭은 비상장 기업에 한해서 적용할 수 있으며 상장 기업은 적용할 수 없죠. 그죠? IFRS를 무조건 적용하는 것이지 상장 기업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